이걸 먹으면 너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어이 어이, 이 녀석 왔구만. 내가 말한 식단은 잘 지키고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바로 운동을 하러 가보자고. 오늘은 어깨랑 하체 운동을 할 거야. 자, 그럼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러 가보자고. 렛츠고! 자, 스트레칭 할 거야. 오늘은 하체 운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스트레칭도 꼭 빼먹지 않길 바래. 자, 그럼 스트레칭 바로 시작해 보자고. 워밍업. 오케이, 가보자고. 목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자. 자, 목을 천천히 돌려줘. 자, 오늘은 상체 운동, 상체 스트레칭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체 스트레칭을 해볼 거야. 그렇지, 목 돌리기 많이 해봤지? 자,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자고. 오케이, 자, 한쪽으로 돌렸으면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려주자고. 자, 너무 빨리 돌리면 근육이 놀랄 수가 있으니까, 자, 천천히 돌리는 것도 잊지 말라고.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 오늘 운동이 정말 기대되는걸. 좋았어. 자, 이번엔 팔 돌리기야. 팔을 크게 돌려봐. 팔을 크게 돌리면서 우리의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어깨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어깨가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팔을 풀어주고, 우리는 가슴 운동을 하다가도 어깨를 다치고, 팔 운동을 하다가도 어깨를 다치고,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가 어깨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항상 이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고. 자, 좋아. 그 다음엔 회전근개 스트레칭이야. 어깨가 아까 다치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회전근개가 다친다는 그 말이야. 회전근개 스트레칭 꼭 빼놓지 말고 하길 바래.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자, 혹시 뭐 밴드나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회전근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 부하를 실어주면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밴드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활용을 해보라고. 자,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좋았어, 천천히 근육을 늘려줘. 자, 좋아. 이번에는 양옆으로 팔을 보내주면서 회전근개를 풀어보자. 오케이. 자, 그 후에는 허리 돌리기를 한번 해볼 거야. 허리 돌리기 많이 해봤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좋았어, 좋았어. 항상 웜업 스트레칭을 빼놓지 말도록 해. 웜업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고 몸에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좋아, 열심히 하면 형처럼 섹시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다고. 자, 아주 좋아. 자, 이번엔 발목 스트레칭을 해보자고. 자, 발목을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스쿼트 가동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을 할 거야. 자, 발목을 쭉쭉 늘려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좋았어. 자,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발목에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늘려주면 되는 거야. 자, 좋았어. 살짝 압박을 주면서 발목을 스트레칭 해보자고. 좋아, 아주 훌륭해.
자, 반대쪽도 같이 가보자. 그렇지. 스쿼트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은 발목 유연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면은 스쿼트 깊이 향상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아주 좋아. 생각보다 잘하는 걸. 아주 좋아. 오케이, 좋아. 그런 식으로 발목을 쭉쭉 늘려주면 돼. 좋았어. 자, 그 다음에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볼까. 고관절 스트레칭.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고관절을 양옆으로 청순하게, 청순하게 넘겨주면 돼. 굉장히 청순하지? 이렇게 청순하게 발을 넘겨주면서 근육을 풀어보자. 아주 잘하고 있어.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스쿼트니까 스쿼트 할 때, 스쿼트 하기 전에는 특히나 이 웜업, 이 스트레칭에 정말 집중하기 바래.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아주 좋다고. 넌 정말 대단해. 자, 다음은 개굴맨이야. 개굴맨은 내가 지은 이름이야. 어디 가서 개굴맨이라고 하면은 좀 쪽팔리니까 꼭 얘기하지 않길 바래. 자, 아주 좋아. 자, 저런 식으로 다리를 적당량 벌려준 다음에 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야. 자, 적당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살짝 살짝 눌러주라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푸시 푸시 푸시. 좋아. 그런 식으로 눌러주면 된다고. 아주 좋아. 정말 기대되는걸. 오늘 스쿼트 정말 기대돼. 자, 그 다음에 맨몸 스쿼트를 해볼게. 맨몸 스쿼트. 자, 맨몸 스쿼트인데 우리는 살짝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펄스 스쿼트를 해줄 거야. 자,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라고. 압박을. 좋았어. 아주 좋아. 자, 스쿼트 깊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동작이라고 보면 돼. 너 정말 잘하는 걸. 혹시 너 스쿼트 천재?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는 스쿼트 안쪽으로. 자, 무릎 안쪽으로 저렇게 팔꿈치를 넣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켜주는 연습을 해볼까. 외회전 시켜주는 연습. 자, 우리는 보통 내전근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앞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스쿼트를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지? 너무 잘했어. 자, 이제 라이트런을 해볼게. 라이트런. 자, 가볍게 뛰어주면 돼. 가볍게. 자, 좋아. 그렇게 가볍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가볍게 뛰어주라고. 좋았어. 좋아. 생각보다 잘하는 걸. 이 녀석 정말 훌륭해.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 걸. 아주 좋아. 천천히 뛰어주라고. 좋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웜업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부상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래. 이번엔 점핑잭이야. 팔 벌려 높이 뛰기 많이 해봤지? 오케이.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라고. 옆에 친구한테 처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좋아. 그렇지. 너 정말 대단한걸. 아주 좋아. 자, 이번엔 하이니. 자, 발을 높게 들어주라고. 아주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자, 마지막 워업이니까 끝까지 힘내주기 바래. 본 세트로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잘하고 있어. 끝까지 끝까지 무릎을 힘차게 올려줘.
난 너를 믿는다고. 좋았어. 자, 웜업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러닝머신에서 5분 정도 걷다 오면 완벽하겠지? 오케이, 몸은 충분히 풀었겠지? 부상은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니까 웜업을 꼭 해주라고. 자, 이번엔 하체 운동을 해볼 거야. 그 중에서도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부터 해볼 거니까 꼭 잘 따라오도록 해. 헬린이들은 아무래도 하체 운동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하체가 잘 받쳐줘야 상체까지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따라오라고. 스쿼트부터 시작해보자. 자, 1세트부터 가보자고. 좋았어, 튜토리얼 잘 봤겠지? 웜업도 꼭 했으리라고 믿어. 스타트. 자, 가보자. 좋아. 자, 하나. 오케이. 자, 천천히. 둘. 아주 좋은 걸. 셋. 오, 처음 하는 거 치고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 넷. 다섯. 좋아. 여섯. 좋아. 고! 좋았어. 열! 좋아, 두 개 더. 아홉! 좋았어. 열! 좋아, 1세트 끝. 오, 생각보다 잘하는걸.
세트. 좋아, 벌써 2세트야. 같이 한번 가보자. 좋아. 오케이, 자 안정적으로 끝까지 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 Start. 좋았어, 끝까지 앉아주고. 좋았어, 하나, 둘.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셋. 좋았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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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널. 좋았어. 아홉. 자, 운동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열. 좋아. 자, 이제 3세트로 가볼까? 벌써 3세트야. 5세트까지 할 거야. 좋았어. 항상 자세 신경 쓰고 같이 가보자고. Start.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자, 이완할 때도 느껴줘야 돼. 셋. 여섯. 일곱. 전에 차이대라면 고립감은 필수라고. 여덟. 아홉. 인성장애는 무조건 고립이야. 열. 좋았어. 넌 고립됐어. 권혁은 사실 외를 싫어했다. 횟집에 가면 옥수수만 먹는 콘버터 충이었다. 지금은 해산물력이 좀 상승했다. 술안주에는 회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까불고 다닌다. 우와, 이제 4세트로 가볼까? 자, 오케이. 아주 좋아.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쏙! 왔어! 어! 오! 날! 아웃! 좋았어! 마지막 하나! 날! 굉장히 훌륭해! 번역은 몸에 털이 몇 가닥 없다. 뽑은 줄 아는데 원래 그렇다. 개털 보인 내가 볼 땐 참 부럽다. 세트 5. 자, 좋았어. 마지막 세트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자, 스쿼트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힘든 운동이야. 스타트. 자, 가보자. 하나. 아주 좋아. 둘. 에이. 좋았어.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걸? 어!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일곱! 넌 할 수 있어! 널! 넌 최고야! 아홉! 열! 아주 좋아! 정말 훌륭해! 세트 1. 스타트. 오케이, 이제 레그 프레스야. 같이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저기 건포도가 하나 보이네. 넷. 오. 항상 힘을 줄 때뿐만 아니라 버티는 것도 신경을 써주라고. 좋았어. 자, 일곱 개째. 굿. 열. 자세가 괜찮은걸. 아홉. 좋았어. 열. 좋아. 다섯 개만 더 가보자. 나. 좋았어. 둘. 자, 세 개만 더 가보자고. 셋. 넷. 좋았어. 하나만 더 가보자. 하나만.
오, 아주 좋아. 세트 스타트. 좋았어. 이제 2세트야. 자, 둘, 셋, 넷, 자, 가동 범위 90도까지 충분히 내려주고 셋. 좋았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만 더 가보자. 아주 훌륭해. 하나, 둘, 셋, 넷. 좋았어. 아주 훌륭해. 세트 3 스타트. 좋아, 드디어 3세트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좋아. 아홉, 열. 아주 좋아. 자, 끝까지 집중하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좋아. 좋았어. 권혁은 학창시절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은 성대의 근육이부터 가성이 안 나온다고 한다. 세트 4. 스타트. 오케이. 벌써 레그 프레스 마지막 세트인가? 하나. 아주 훌륭한 걸.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열. 오케이, 무릎을 90도까지 충분히 굽혀줘. 가자. 하나. 좋았어. 둘. 좋아. 셋. 오케이, 라스트 두 개 더. 텐션을 잃지 말라고. 넌 할 수 있어. 마지막 하나 더. 끝까지 밀어야 돼. 아주 좋아. 정말 훌륭해. 오케이, 이제 렉이 익스텐션이야.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발은 안쪽으로. 다섯, 여섯. 좋았어. 일곱. 훌륭해. 널 최고야. 아홉. 너무 멋져. 열. 다섯 개 더. 끝까지 가야 돼. 하나, 둘. 아주 좋아. 셋, 넷, 다섯. 좋았어. 정말 대단한걸.
세트 2. 오케이, 렛츠 두 잇. 자, 이 세트 시작해 보자. 둘. 자, 내려올 땐 천천히.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줘. 여섯. 아주 훌륭한 걸. 일곱. 생각보다 잘하잖아.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굉장해. 세트 3. 스타트.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세트라고. 둘. 셋. 위. 업. 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일곱. 열. 아홉. 고통 끝에 행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 둘. 세 개 더 해줘야 돼. 셋. 끝까지 짜주라고. 넷.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좋아. 하체 운동은 여기까지라고. 정말 훌륭해. 어이, 꾀하잖아. 하체 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네가 대견하다. 자, 이번엔 너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야. 바로 이 어깨라고. 어깨 운동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해줘야 남자다운 어깨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자, 어깨 운동 정말 흥미진진하지? 바로 시작해볼까? 따라오라고! 세트 1. 스타트. 오케이, 어깨 운동의 왕이야. 오버헤드 프레스. 하나. 둘. 셋.
뒤까지 밀어주라고. 어! 굽! 이 녀석 정말 잘하는걸? 어우! 자,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여기까지 밀자고. 좋았어! 아주 좋아! 세트. 자, 이 세트. 자, 프레스 Start. 운동으로 전체적인 어깨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 자, 둘. 셋. 에이. 엇. 좋았어. 다섯 개 더. 엇. 여기까지 가자. 일곱. 아홉. 자, 원몰, 원몰. 포기하지 마. 열. 훌륭해. 번역은 사실 개명을 했다. 원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알아맞혀 봐라, 세 글자다. 세트 3. 자, 드디어 3세트까지 Start. 왔네. 난 널 믿는다고. 끝까지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아주 좋아. 다섯. 정말 잘하잖아. 일곱. 넷. 아홉. 굉장한걸.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잖아. 오케이, 마지막 세트야. 걱정하지 Start. 말고 넌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넷, 자, 네 개 더. 일곱. 끝까지 가야 돼. 열. 두 개 더. 아홉. 끝까지 밀어주라고. 열. 좋았어. 아주 훌륭해.
Set 1. Start. 오케이, 이번엔 측면 어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볼 거야. 자, 멀리 던져주라고. 셋. 네. 좋아. 섯. 섯. 일곱. 널. 아홉. 열. 자, 더 가야지. 하나. 둘. 좋았어. 셋. 넷. 다섯. 좋아. 세트 스타트. 오케이, 자, 이 세트도 바로 가보자. 좋아. 자, 멀리 멀리 던져줘. 넷. 넷. 다섯. 섯. 일곱. 널. 아홉. 열. 자, 다섯 개만 더 해보자. 자, 끝까지. 끝까지 쭉쭉 던져주라고. 둘. 셋. 자, 두 개 더. 이게 더 끝까지 가보자. 마지막 하나. 좋았어. 권혁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었으며 절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 구라다. 세트 3. 스타트. 자, 3세트 바로 가보자.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자, 내릴 때도 천천히 버텨줘. 하나. 둘. 셋. 자, 두 개 더. 끝까지 가야 돼. 둘. 마지막 하나. 좋아. 아주 잘하는 걸. 세트 4. 스타트. 오케이, 드디어 사레레 마지막 세트야. 셋. 넷. 다섯. 섯. 일곱.
8, 9, 10. 자, 5개 더 가보자. 끝까지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좋아. 좀만 더 가보자. 여섯. 오케이. 아주 훌륭해. 세트 1, 스타트.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 운동. 자, 벤트 오버, 벤트를 레이지야. 셋, 이렇게 견갑골을 접어준 상태에서 넷, 왔어. 여섯, 옆으로 올려주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좋아. 이렇게 넘어가보자. 하나, 둘, 잘하는데. 셋, 넷. 오케이, 마지막 하나, 다섯. 아주 좋아. 세트 2. 오케이, 2세트째 바로 가보자. 둘, 셋, 넷, 여섯. 좋았어. 일곱. 끝까지. 여덟. 자, 포기하지 말라고. 아홉, 열.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넷, 텐션 유지하고 끝까지 가라고. 다섯. 아주 좋아. 정말 대단한걸. 권혁은 전국 팔도 곱창집을 돌아다니는 맛집충이다. 그중 단연 최고는 논현동 함지곱창이며 권혁이 사족을 못쓴다.
Set 3. Start. 좋아. 어깨 운동 마지막 세트야. 둘,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셋. 넷. 섯. 어, 좋았어. 일곱. 덜. 좋아. 아홉. 열. 좋았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걸. 넷. 마지막 하나. 버텨야 돼. 좋았어. 하나만 더 해보자. 좋았어. 여섯. 좋아. 아주 훌륭해. 이 자식이 한번 만져봐. 자, 오늘은 이두 운동이야. 자, 이두 운동 중요하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삼두 운동도 같이 해줘야 정말 밸런스 있고 멋진 이런 팔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같이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이번 운동은 2두 운동 바벨 컬이야. Set 1. Start. 하나. 둘. 셋. 집중하라고. 넷. 좋았어. 다섯. 좋아. 내려갈 때도 텐션을 유지하라고. 여섯. 좋았어. 일곱. 열. 좋아. 아홉. 좋았어. 생각보다 잘하는 걸. 열. 자, 두 개 더 해보자. 자, 끝까지 집중하는 거 잊지 말라고. 하나. 둘. 아주 훌륭해. 오케이, 바벨 컬 두 번째 세트로 가보자. Set 2. Start.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섯. 텐션 유지하고. 여섯. 좋았어. 일곱. 아주 좋아. 열. 훌륭해. 아홉. 열. 자, 두 개 더 해보자. 자,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끝까지 버텨. 둘. 아주 훌륭해.
번역은 요즘 주짓수와 킥복싱을 배우고 있다. 실전 압축 근육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한다. 세트 3 스타트. 둘, 끝까지 버텨줘. 셋, 좋아. 넷, 훌륭해. 다섯, 잘하는걸. 여섯, 좋았어. 일곱, 대단한데. 여덟, 아홉. 자, 세 개 더 해보자. 세 개 버텨야 돼. 열, 자, 두 개만 더. 끝까지 버텨줘. 아주 좋아.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운동인 컨센트레이션 커리아 준비하라고 제가 스타트. 자, 하나, 좋았어. 둘, 자, 무릎을 팔꿈치에 올려줌으로써 고립을 시키는 거야. 셋, 오케이. 넷, 좋았어. 다섯, 여섯, 좋았어. 열 개만 해볼 거야. 일곱, 잘하는 걸. 여덟, 아홉. 자, 라스트 원. 끝까지 힘내야 돼. 열, 아주 좋아. 대단해. 오케이, 자, 두 번째 세트. 세트 2 스타트. 끝까지 가보자. 하나, 둘, 잘하는데.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잘하는걸.
일곱. 자, 버텨줘. 고립이야, 고립. 여덟. 아홉. 자, 라스트 원. 자, 끝까지 가야 돼. 열. 오, 왔어. 굉장히 훌륭해. 번역은 사실 굉장히 졸린데 이걸 쓰는 중이다. 다음에 보자. 세트 1 스타트. 오케이,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운동이야. 끝까지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좋았어. 끝까지 버텨줘. 아홉. 자, 라스트 원, 라스트 원. 가야 돼. 아주 좋아. 정말 수고했다고. 어이, 어이, 일어나라고. 손 잡아. 자식. 이제 겨우 이틀차야. 우리긴 갈 길이 멀다고. 자,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지만 그만큼 뿌듯하잖아. 바로 이게 운동의 맛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스트레칭 해야지. 스트레칭 하러 가자고. 오늘 정말 수고했다고. 스트레칭. 오케이, 목 스트레칭부터 가보자. 자, 저렇게 지그시 눌러줘. 좋았어. 자, 운동 마무리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쿨다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해. 자, 운동 전에는 웜업,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해줌으로써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이야. 항상 쿨다운 스트레칭도 잊지 말라고.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이번엔 팔을 스트레칭 해볼 거야. 저런 식으로 안쪽으로 쭉 당겨주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줘봐. 좋았어. 생각보다 잘하는 걸. 오케이, 아주 좋아. 자, 굿. 좋았어. 반대팔도 한번 해볼까? 그렇지, 쭉 당겨주고 쭉 당겨주고. 그렇지. 자, 쿨다운 스트레칭은 저런 식으로 근육을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좋았어. 자, 그 다음은 어깨. 어깨로 넘어가 볼 거야. 어깨. 어깨 운동 너 잘할 수 있지? 그래, 아주 훌륭해. 자, 어깨를 뒤로 넘겨주고 쭉 당겨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쿨다운. 자, 몸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할 거야. 오케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회복도, 몸 회복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아주 좋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주 좋아. 오케이, 이번엔 각지를 뒤로 한번 껴보자. 각지를 뒤로 끼고, 오케이, 스트레치를 한번 쭉 느껴보자고. 어때? 여기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 굉장히 잘하는 거야. 너에게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순간이야. 오늘 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던 걸. 맞아, 너도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코브라야. 코브라. 자, 코브라 운동. 그렇지. 좋아. 좋아. 기립근. 기립근 스트레칭이야. 기립근. 자, 기립근이 쭉 늘어나는 걸 한번 느껴보라고. 굉장히 잘하는 걸. 아주 좋아. 좋았어. 훌륭해. 좋았어. 지그시 늘려주면 돼. 좋았어. 자, 이번 운동은 3배야, 3배. 자, 고관절 안쪽으로 골반을 말아 넣어준다는 느낌을 하고, 자, 쭉 다시 한번 늘려주는 거야. 그렇지. 자, 쿨다운 스트레칭 귀찮다고 빼먹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너네 아주 혼날 줄 알아. 쿨다운 스트레칭 꼭 중요하니까 꼭꼭 해주길 바래. 좋아. 선생님은 너에게 감동했다. 좋았어. 자,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 운동이야. 좋았어. 오케이. 자, 저런 식으로 당겨줌으로써 고관절과, 자, 힙의 근육을 또 풀어주는 거지. 그렇지. 자, 먼저 오른쪽부터. 그렇지. 아주 좋아. 자, 좋았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걸. 좋아. 자, 오른쪽부터 저런 식으로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엔 왼쪽도 한번 쭉 풀어줄게. 좋아. 이 녀석 정말 대단하잖아. 좋았어. 이제 스트레칭도 거의 끝나가니까 집에 가서 프로틴을 꼭 먹어주라고. 중요한 단백질을 꼭 먹어주기 바래. 아주 좋아. 자, 마지막엔 저런 식으로 온몸을 일자로 쭉 펴주는 걸로 오늘의 스트레칭을 마치도록 할게. 널 믿었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케이, 스트레칭 하니까 정말 시원하지? 꼭 빼먹지 말라고.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주 4일 이상 운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분할인 2분할을 배워봤어. 자, 다음 시간부터는 주 6일 이상 운동이 가능한 분들께 아주 적합한 운동이야. 바로 분할 운동이야. 국민 분할이라고도 하지. 자, 분할 정말 기대되지? 다음 시간에 분할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 자, 다음 시간에 보자고. 안녕. 다양한 운동 챌린지와 식단을 보실면 저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다이어트 식품은 여기서 구매하세요.